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로봇은 하드 타입, 즉 딱딱한 외골격을 가진 아이언맨과 같은 로봇일 텐데요.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은 하드 타입이 아닌 소프트 타입의 로봇입니다. 말 그대로 부드럽지만 로봇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죠. 부드럽기 때문에 하드 타입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은 착용자의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공근육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인공근육은 형상기억합금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했는데요. 형상기억합금은 특정 온도가 되었을 때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. 형상기억합금을 스프링 형태로 만들어 늘어나도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인공근육의 기초적인 아이디어입니다. 저는 이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을 머리카락 굵기의 2분의 1보다 얇게, 즉 40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실처럼 만들어 옷감을 짜듯 직조했습니다. 이 인공근육 옷감은 실제 옷감처럼 자른다거나 접고 돌돌 말 수 있어 우리가 평소 입는 옷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형태가 변형된, 즉 늘어난 상태의 인공근육 옷감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마치 힘을 주는 근육처럼 수축하게 됩니다. 이때 발생하는 힘은 자체 질량 6.6g에 1500배에 달하는 1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인데요. 형상기억합금을 더 가늘고 촘촘하게 만들어 성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의 무게는 옷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입는 청바지가 700g 정도가 되고 벨트까지 모두 합하면 대략 800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요. 이번에 개발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의 무게도 약 800g, 그리고 로봇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배터리의 무게까지 포함했을 때 대략 1.5kg 가량으로 형상복의 무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제약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입은 채로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요. 축구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무엇보다도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이 있으므로 이 기술은 고중량을 반복적으로 나르는 산업 현장, 특히 택배와 같은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근력이 부족한 노약자의 거동을 도와줄 수 있는 착용형 보조기기, 마사지 기기와 같은 헬스케어, 심지어는 섬유와 패션 산업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온천 기술입니다. 현재 근육 옷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연구가 잘 진행되어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착용이 일상화되고 옷이 아닌 로봇을 입고 다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멋질까 기대해 봅니다.